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라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라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라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라그. iblog.com 96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시작 전에요. 그동안 쭉 메일을 받았는데 좀 인상 깊은 분들 두 분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소아 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여의사 선생님이신데 제 개인 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성함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우나처럼 더운 한여름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목소리와 강의만으로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지는 서장혁쌤 안녕하세요. 뒤늦게 일빵빵을 알게 되어 정주행 시작한 지 2주 만입니다. 서점에 갈 때마다 제일 눈에 띄는 위치에 일빵빵 책을 보았으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잘 나간다면 좀 거부감 생기는 거. 그걸 알면서도 관심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차에 우연히 도서관 갔다가 일빵빵 책을 또 보고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눈에 번쩍 뜨이고 숨통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쩜 그리 제가 궁금했던 걸 말로 표현해서 다 설명해 주시는지 저한테는 영어 신 같은 분이셔요. 자, 예.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책도 열심히 보고요. 하루 종일 끼고 다녀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들의 회화 능력은 평균 이하인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이분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원서는 좀 봐야 되지만 회화를 평가하거나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게 되죠. 제가 제일 찔렸던 부분이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회화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랬나요? 아, 이거는, 예, 참 오해가 소지가 있으니까, 예, 제가 아마 그, 예, 앞뒤 전후 그 상황이 좀 있을 겁니다. 또 항상 의아했던 것들, 왜 단어는 쉬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가였는데 강의를 들으니 정말 왜 그랬나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can, can't 강의는 정말 천기누설 맞습니다. 감동 먹었어요. 일빵빵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혁 선생님도 보고 싶고요. 더운 날씨에 몸보신도 잘 하시고 좋은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여러 가지 댓글이나 수강 후기 중에서요, 이 복 받으실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요 진짜 복을 받는데 나도 복 좀 받아야지. 어쨌든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메일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자들의 로망이죠, 사실. 예. 여자 그 교사분들, 여자 선생님들, 혹은 그 소아과 여의사들. 남자분들에게 로망입니다. 굉장히 제가, 예,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요, 저도 거의 예상치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보고요. 파일럿입니다. 예, 파일럿인데 제가 어떤 항공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하면은 떠오르는 항공사입니다. 제일 큰 항공사.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근데 거기 기장님이신데, 거기 기장님들이 많이 들으신대요. 저희 강의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쵸, 뭐, 기초분들이나 그냥 일반 우리 그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이 뭐 듣는 거는 제가 뭐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희 강의를 듣고 많은 거를 배운다라고 하셔갖고 제가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 이분도 저한테 간단하게 메일을 좀 보냈습니다. 잠깐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자주 목소리를 들어 마치 예전부터 잘 알던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입니다. 저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빵빵 영어를 두 달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말을 해버렸네.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타는 조종사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어쩌면 영어라는 존재가 마치 물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용도가 많이 다르기에 항공기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제작사 매뉴얼을 보는데 전 세계 공항을 다니면서 영어로 표현된 세계 공용 관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머물면서 의식주 해결하는데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늘 올바르고 적재적소에 딱 맞는 맞춤식 영어에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3세가 되신 선배 기장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속에 보물과도 같고 기적과도 같은 것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무조건 책을 구매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영어에 관련된 서적이라면 한 50권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또 영어책이라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선배님 말씀이라 어쩌지 못하고 책을 구입했고 방송되었던 것들을 다운받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명쾌한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강의를 들어봤고 학원도 많이 다녔었고 나름 영어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봤는데 이번처럼 속 시원하고 적재적소에 정확한 표현을 미국인들이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신 강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입이 딱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 너무 과찬을 써주셔서 제가 계속 읽을...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명쾌하고도 속 시원한 강의, 그것도 무료로. 많은 분들이 걱정의 메일을 보내듯 선생님이 어디로 도망가실까 두렵습니다. 제가 왜 도망갑니까? 뭘 잘못했대. 네,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선생님의 겨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가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운받아 놓긴 하지만 이제 54강 올 초에 강의하신 내용을 출퇴근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열정과 60세가 넘으셨음에도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자신을 갈고 닦으시는 열정적인 두 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두 분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방송을 들으면 목이 아프시다는 말을 듣는데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처럼 갖고 계신 재능을 많은 사람에게 펼치시는 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마치 슈바이처 박사님이 자신의 의술을 세상에 펼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이 너무 커졌어. 예, 저는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예, 이게 별거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까지 그 생각해 주셔서 그 영광스럽긴 한데 예, 어쨌든 예.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가 유료가 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함께 따라가렵니다. 요즘처럼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 다시 한번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이분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수고하십시오 하고 암흑의 배상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분의 메일을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예, 뭐 제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딱 걸렸네. 뭐 제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지금 사실 저희가 거의 100강에 육박하는데 지치지 마시고 예 지치지 마시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 중에서는 그렇죠. 이 두 분이 영어를 더 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마음을 다 잡으시고 예, 그렇게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또 초심을 생각하시고 방송을 청취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두 분의 메일을 읽어드렸습니다. 아울러 예, 항공사 선배 기장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예, 좋습니다. 이제 조금, 예, 초심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네. 검증받은 강의입니다. 검증받은,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분들에게 검증받은 일빵빵 방송 96강.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 시간에 페이비가 레이첼한테 레이첼 네 남자친구 나한테 수작 걸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레이첼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거에 이어진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소는 모니카 앤 레이첼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 설명 보시면 레이첼 is recovering from the shock 이렇게 나왔죠. 레이첼이 쇼크로부터 충격으로부터 recover 회복하다. 그죠?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식을 조금씩 찾으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말문이 막혔던 거야. 놀래서. 피비가 약간 좀 미안해서 레이첼한테 물어본 거죠. Are you okay? 그때 레이첼이 대답을 합니다. No. I feel so stupid. 나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en was the last time to say like that?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되겠죠. 예, 오늘 네 번째 기초영어 회화 패턴 섹션에서 공부하실 When으로 시작하는 세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뜻은요. 뜻은 the last time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언제 써?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장은 뭐예요? 레이첼이 물어본 거예요. 그죠? When was the last time to say like that?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말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지? 이렇게 지금 페이비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게 뭐냐면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죠. 자기 이런 상황도 모르고 친구들한테 그저 자기 남자친구 파울한테 막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녀석 막 이렇게 칭찬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think about the other day with you guys. You know. And I was all, oh, Paulo, he's so great. He makes me feel so, oh God, I'm so embarrassed. 지금 자기가 그동안 자랑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톤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그 앞부분 보시면요. I think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없다라고 해서, 나 생각한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뭐뭐인 것 같아. 이렇게 패턴으로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좀 깔끔합니다. 왜냐면 앞 문장에서 내가 물어봤잖아.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렇게 그 녀석에 대해서 상황도 모르고 막 자랑하고 다닌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자기가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렇죠. About the other day with you guys. 대략 너희들하고 함께 얘기한 게 며칠 전 같은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좀 깔끔하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was all. 나는 말이야, 온통. Oh, Paulo, he's so great. 그는 대단하고, 내 남자친구 대단하고. He makes me feel so.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느끼게 해줘. 이렇게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지, 내가. Oh, God. 세상에 맙소사. I'm so embarrassed. 나 너무 창피해.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지금, 피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피비가 위로를 해줍니다. Oh, no, no, no. I'm so embarrassed. I'm the one he hit on.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창피해. 뒤에 보시면요. I'm the one he hit on.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one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고요. 내가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가 앞에 one을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it o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hit on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it on somebody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수작 걸다. 우리가 근래 수작 걸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예, 수작 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수작 건 사람은 정작 나인 걸. 그러니까 내가 더 창피하지 너한테. 이렇게 지금 이런 뉘앙스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Hit on somebody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수작 걸다. Hit 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Hit on 다음에 사람이면 수작 걸다. 요거 비슷한 거 있었죠. Make a move on. 그죠? Make a move on somebody. 혹은 그죠. 전 시간에 배웠죠. Make a pass at somebody. 좋습니다. 뭐 참고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레이첼이, 레이첼도 또 피비를 말리죠. Phoebs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Listening인데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문장이 지금 두 개의 문장으로 이어졌지만 우리가 조금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 보시면 이제 동사,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 과거 완료형. 예, 그거 주의하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자, 일단 첫 번째, 그렇죠. if, 가정법입니다. if도 사실상 잘 안 들리는데 이 원어민 선생님은 워낙에 또렷하게 발음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들릴 수가 있었어요. If I had 이렇게 얘기를 했죠. If I had never met him. met라는 단어 예,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사 불규칙 변화형 주의합시다. 그죠? 원래 원형은 meet죠. 만나다 이런 뜻인데 그거의 과거형이 meet, met, met 이렇게 표현이 변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그냥 meet 그러면은 쉽게 와닿는데 met 이러면 글쎄요. 그죠? 예, 요것도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의미는 뭐예요? If I had never met him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파울로 그 녀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자, 뒤에 문장이 조금 문제인데요. 거기 보시니까 would라는 단어도 있고요. hav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would일 경우에는 받침 발음을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would 이렇게 발음 안 되고 would 이렇게 발음 되니까
소위 D라는 알파벳이 거의 발음이 안 될 거고 뒤에 have라는 발음인데 have 이렇게 거의 발음 안 해준다 그랬죠. 약하게 발음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뭉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렇죠. This never would have. 이렇게 발음되죠. would have. would hav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거기 또 뒤에 보시면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렇죠. ed로 끝날 때는 ed 굳이 발음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happen 이렇게 발음하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의미는 뭔가요? If I had never met him, 내가 그 녀석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자, 이렇게 레이첼이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피비가 또 그렇죠. 자기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I'm so sorr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레이첼은 또 거기다 두고 No,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비가 또 No,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레이첼은 또 No,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 대본 애초부터 무리였어요. 제가 이거를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참 그 예, 대본을 읽는다고 시도를 했는지 어쨌거나 예, 한번 칼을 빼들었으니까 예, 조금 귀에 좀 거슬린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서로 실개를 벌이다가 피비가 문득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 wait. 잠깐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isten입니다. 들어봅시다. What are we sorry about? 뭐랍니까? Sorry만 들리면 안 돼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다시 한 번요. What are we sorry about? What are we sorry about? 이렇게 얘기했죠. What are we sorry abou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음으로 들으시면요, 이 배우들이 표현할 때요, worry, 이렇게 거의 발음이 됩니다. 중요한 뭐냐면, 비동사는 거의 발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조금 발음을 해주셨어요, 원어민 선생님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문장으로 펼치면 어떻게 돼요? We are sorry about what이죠. 그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뜻인데, 질문하는 형태로 바꿨으니까, what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미안하지? 무엇에 미안한 거지? 서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레이첼이 대답을 합니다. I don't know. Right. He's the pig. He's the pig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 pig 그러면요. 뭐 그 자식이 돼지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긴 좀 그렇고 여기서는 그냥 원인 제공자. 그죠? 소위 말해서 그냥 나쁜 녀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놈이 나쁜 놈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페이비가 맞장구를 칩니다. Such a pig. 자, 거기서 보면은 그렇죠. Suc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의미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뭐 대본에 나왔으니까 정리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을 하면요. such a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한 그따위의 이런 의미도 있고 또는 강조해 줄 때 쓰기도 합니다. 강조해 줄 때 쓰기도 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강조할 때 주로 씁니다. 명사를 강조할 때. 사실상 such a 그럼요. very의 의미예요. very. very의 의미인데 그죠? very는 뭐예요? 매우라는 뜻이죠. 품사는 부사죠. 품사 얘기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또 예, 굉장히 머리 아프실 텐데 간단합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very 뭐 예를 들어서 very beautiful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명사를 very로 붙여주기는 좀 애매하죠. 그죠? 부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잖아. 그래서 such를 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는 very와 비슷한데 유사한데 명사를 꾸며줄 때 매우 모모한 녀석이라고 표현할 때는 very를 쓸 수 없잖아. 명사 앞에. 그죠? 그래서 such를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면 좀 구별이 되겠죠.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such 강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해요. 왜 such를 써? 도대체. 왜 그러냐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명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221페이지 잠깐 보세요. 네, 아주 그 좋은 예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 이런 문장 있죠. You must not do such a thing. You must not do such a thing.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보세요. You must not do. 너는 하면 안 돼. Such a thing. 너는 그러한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such는요.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그러한 단어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문장 보세요. I'm just glad I had such a wonderful meal. 이렇게 얘기했어요. I had such a wonderful mea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I'm just glad 그랬으니까 나 굉장히 기뻐요. 이런 얘기죠. 내가 그러한 훌륭한 음식을 먹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뭐예요? 이럴 때는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죠? 그러한 훌륭한 음식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니까 대단히 훌륭한 음식. 대단히 훌륭한 식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such를 써준 겁니다. 이럴 때 such도 마찬가지 wonderful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 meal, 이 명사, 식사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such가 온 겁니다. 그 앞에 wonderful은 그냥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딸랑 붙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wonderful 빼고 I'm just glad I had such a meal.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한 식사, 말이 좀 이상하니까 대단한 식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such a, very와 의미는 비슷한데 뒤에 명사, 그 명사를 막 꾸며주기 위해서 very를 쓸 수 없으니까 such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별되겠죠? 그렇죠? 대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피비가 얘기를 한 거죠. such a pi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pig 그러면 아까 그죠 뭐 그냥 나쁜 녀석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거기다가 very pig 할 수는 없잖아. 그죠? very pig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such a pig, such를 붙여준 겁니다. 정말 나쁜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such 자체는 매우 좋은, 매우 나쁜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매우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의 그 성질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pig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뜻의 그 단어이기 때문에 such a pig, 대단히 나쁜 녀석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뭐 레이첼도 마찬가지로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죠? Oh God, he's such a pig. 아, 맞아. 그 녀석이 진짜 나쁜 녀석이지. He's like a big disgusting. 아, 정말 아주 구역질 난 놈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뭐 지금 여자들이 아주 죽이 맞았어요. Yes, good, okay.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 많이 본 것 같아. 보통 그렇죠. 삼각관계에 있어서 한 남자와 두 여자 간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두고 이제 바람을 피다가 그 사실이 발각이 됐어. 그럼 이제 여자들끼리 처음에 만나서 그렇죠. 머리 자꾸 이렇게 싸우고 막 난리시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러잖아. 아니 우리 여자들이 왜 이래야 되지? 진짜 나쁜 녀석은 그놈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많이 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이 여자들의 심리가 참 오묘합니다. 그죠? 레이첼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he was my pig man. How did I not see this? 그래도 나만의 남자였는데. 그죠? My pig man 그랬으니까 나만의 나쁜 놈이었는데 How did I not see this? 이렇게 얘기했죠. How did I not see this? 여기서 see는요, 보통, 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미디에서 나오는 see는, 그죠, 이해하다. 혹은, 사귀다. 혹은, 그렇죠, 눈치채다. 요런 식으로. 여기서도 뭐, 그런 뉘앙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다, 이런 의미. 내가 왜 이 사실을 어떻게 나는 몰랐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레이첼의 계속 순환의 연속입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대본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발음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약간 좀 길었는데요. 예, 발음 법칙 설명드린 거 조금 유의하시면서 듣고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법 문장이기 때문에 약간 틀에 맞춰진 그런 형태입니다. If had plus pp 뒤에는 would have pp. 내가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나는 뭐뭐 했었을 텐데. 여기서는 부정이기 때문에 if had never pp 그 다음에 never would have pp 아시겠죠?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좋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문제가 좀 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꼭 뭐 듣고 그냥 외워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그냥 교재를 그냥 쭉 발음대로 읽는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요.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요거 잠깐 짚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뒤에 문장이에요.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시면요. Never. 이게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보통 would never have pp가 맞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would never have pp 이렇게 나오고요. 어떨 땐 또 never would have pp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맞나요? 뭐가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이렇게 나왔죠. never가 앞에 나왔죠. 원래 문장은요. 원래 문장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원래 정형화된 맞는 문장은요. would 부정어 have happened 이게 맞는 겁니다. would never have happened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never 말고 not을 써보세요. not. not을 써보면 would not have pp를 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wouldn't, couldn't. 뭐 shouldn'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ould not have happened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not would have happened라고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never는요. 약간 예외입니다. never는 품사로 따지면 not과 같은 부사인데요. never는 전체 상황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단어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would never have happened 이렇게 써도 맞고요. 지금처럼 never 이게 앞에 나오고 뒤에 would have happened 이렇게 썼다는 것은 would have happened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never 이걸 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어는 강조할 때 약간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never 이걸 먼저 써준 이유는 그 자체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never 이걸 써준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화를 보면요. 여러분들 미드를 들으시다가 회화를 보면 두 가지로 씁니다. 그렇죠? would never have happened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never would have happened 이렇게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둘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이 문장을 보다 보니까 질문하신 분이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거 좀 알아두세요. 원래 문장은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거는 부정을 쓰려면 would not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순서가 맞는 건데 never만큼은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조해주고자 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이런 문장 나오면요. 또 그냥 넘어가지 못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을까 봐. 또 이게 혼란스러워 할까 봐.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좀 짧았죠?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What are we sorry about?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동사는 거의 발음 죽인다는 거. What are we sorry?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What are we? What are we?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봅시다. What are we sorry about?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What are we sorry about? 좋습니다. 네 번째 기초 영어 회화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출근에 야근에 회식까지 피곤하다 피곤해. 당신 그러고 보니 배도 나오고 체중이 좀 불어난 것 같아. 운동 좀 해. 아유, 그놈의 운동. 시간이 나야지 뭘. 모르는 소리. 요새 걸음아 날 살려라 걷기 운동 몰라요? 그게 뭔데? 제대로 걷기만 해도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비결이죠. 그런 게 있어? 이번에 새로 나온 워크 한번 찾아봐요.
왜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깜짝 놀랄 비밀을 알려준다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서점으로 운동하러 가야겠네. 워크. 일보 걸으면 암은 백보 달아난다. 토마토 출판사.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패턴이요. 예, 웬의 세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으로 시작하는 게 뭐 관용적인 특이한 표현은 없고요. 문법적인 문장들이 줄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문장을 저희가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패턴화해서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형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하실 패턴이요. 웬은 이제 마지막 패턴이 되겠는데 아까 잠깐 대본에 나왔었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본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왔었어요? When was the last time to say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미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the last time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When was the last time? 그래서 마지막이 언제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When was the last time?으로 끝납니다. 문장이. 무슨 얘기냐? was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것도 무슨 소리냐? 무슨 얘기냐면 뒤에 뭐가 따라 붙겠죠, 그죠? 뭐뭐한 게 언제지? 마지막으로 뭐뭐한 게 언제지? 이렇게 뭐뭐라는 게 뒤에 따라 붙겠지. 투부정사 오든지, to say like that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뒤에 오는 거하고요, 앞에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에 거기에 비동사 was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연관이 없어. 알겠어요? 그냥 when was the last time하고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The last time이 언제지? 그겁니다. 마지막이 언제지? 이 was는요, the last time에 속한 비동사입니다. 따라서 뒤에는 뭘 써주면 되겠어요? 대본에 있는 것처럼 그냥 to 부정사를 써줘도 되겠고 주어동사 문장을 써줄 때는 그냥 문장 주어동사만 붙이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was가 있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을 만들려다가 앞에 was가 나갔네. 그러면 비동사가 나오는 문장만 써야 되나? 혼동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문장입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when was the last time 이렇게 던져놓고 뒤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뭐뭐 했다 뭐뭐 한 게 언제죠 이렇게 말할 때 뭐뭐 한 게 주어 동사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기 마지막으로 그거 해본 게 언제죠?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죠?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예요? When was the last time? 해보다 그랬으니까 시도하다. 이렇게 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ied. You tried. 이렇게 표현할 때 마찬가지예요. 과거긴 과거는 앞에 was가 있으니까 현재형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알겠어요? 별개의 문장입니다. 해본 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When was the last time? 그 다음에 You trie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문장이 두 개, 별개의 두 개가 그냥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해보다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좀 그렇죠 연상이 되죠 뭐 배웠었어요 똑같은 거 배웠잖아 언제 마지막으로 했니 언제 마지막으로 했니 이 톤을 들으면 바로 생각나야죠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When did you last 했잖아 When did you last When did you last 아예 외워두시라 했죠 When did you last 이럴 때 When did you last는요 그거는 문장이 불완전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뒤에, 그렇죠.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did가, when did you last? 그럴 때 did는 뒤에 동사를 과거형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냥 when did you last tr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en did you last?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when did you last? 그거하고 바꿔쓸 수가 있는 거지.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ied? 전혀 별개의 문장이 붙어진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When did you last? 그거는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단어가 영향을 받는 거야. Did라고 앞에 과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그렇죠. 우리가 현재형만 써줬잖아. 다 배운 겁니다. 이거는. When did you last try? When did you last try?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예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ied?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ied? 혹은? 그렇죠. When did you last try? When did you last try?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 다 외워. 다 문장이야. 이런 질문은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죠? 차 운전하시는 분들. 손님, 저기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교환한 게 언제죠? 많이 들었죠? 그죠? 질문.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교환한 게 언제죠? 그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뭘 배워요?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교동사. 문장 바꾸면 되겠죠? 엔진 오일을 교환하다. 그렇죠. You changed oil.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그냥 주어동사 써주면 돼요. 엔진 오일 교환하다. 엔진 오일은 그냥 오일 그럽니다. 오일. 뭐 엔진 오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you changed oil 그러면요. 그냥 엔진 오일 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교환한 게 언제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oil? 한 번 더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oil?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패턴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마지막으로 오일 갈았니? When did you last change oil? 그죠? 이럴 때 did는 뒤에 나오는 단어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죠? When did you last? 하고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change oil.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문장이 하나예요. 끝난 게 아니야. you는 빠져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죠? 자, 또 신문 나왔어, 신문. 예, 우리가 뭐, 보통, 뭐, 형사, 범인, 뭐, 이런 거 나올 때.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죠?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문장이 끝났어요. 그녀를 본 게 그랬으니까 그냥 당신이 그녀를 봤다. You saw her.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이게 패턴이요. When was the last time me?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약간 좀 그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예 별개의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패턴을 쓰면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When did you last see her? 아시겠어요? 어떻게요? When did you last see her? 한 번 더. When did you last see her? 한 번 더요. When did you last see her? 좋습니다. Last see her인데요. S 다음에 T는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last see her 이렇게 되는데 last see S에서 충돌하면 그냥 지워주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last see her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When did you last see her? 알아듣는단 말이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간 게 언제죠? 영화 또 나왔네. 영화 얘기가 또 나왔어. 아, 트라우마. 왜 이렇게 요새 자주 영화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간 게 언제죠?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그대로 써주면 돼요. 과거형 그대로 반영해서.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간 게 언제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한 번 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좋습니다. When did you last? 이거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건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살려서 When did you last go to the movies? 뭐라고요? When did you last go to the movies? 한 번 더. When did you last go to the movies?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던 게 언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던 게 언제죠? 남자분들. 해보세요. 마음 아프지만. 해보자.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던 게 언제죠? 그쵸, 여자친구 있다. 이런 거 문장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have 동사. 만만한 have 동사. 그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girlfriend? had를 써야 됩니다. 과거요. 반드시. 아시겠죠? was는 상관없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던 게 언제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girlfriend? 한 번 더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girlfriend? 좋습니다. When did you last? 이거를 이용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었던 게 언제죠? When did you last have a girlfriend? Have로 바뀌어야 되죠. Did가 앞에 나오니까. When did you last have a girlfriend? 한 번 더요. When did you last have a girlfriend? 강의를 녹음을 쭉 하면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편집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진 빠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9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97강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